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길막당했습니다. 이야, 이모발동, 농업활동, 오래 하고 볼 일입니다. 아니, 제가 맹지탈출, 그리고 길만들기, 특히 임야, 아니,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 길을 만드는데 도움도 많이 드리는데 제가 당할 줄이야. 세상 멍청이한테 길막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란색 판넬. 자, 뒤쪽 땅 자기 땅이다. 들어가지 마라. 길을 막았죠. 좌측편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길을 막았다. 괜찮습니다. 내려가 보겠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파란색 판넬 앞에 남는 삼각형 자리, 그리고 좌측 포크레인이 있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밭자리, 그리고 시멘트 도로가 딱 끝나는 자리, 제 땅입니다. 아니, 어느 멍청한 놈이 자기 땅 앞에 땅이 있는데 저 안쪽 깊숙한 임야, 아니 제 임야를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길을 막는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통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뗀다거나 뭘 알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멍청한 놈 잘못 건드렸죠.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은 막지 마라. 그건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계를 막는 거다. 그 짓은 하지 마라. 나에게 곧 돌아온다.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전화가 온 이유가 바로 이 길을 이용하면서 안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분들에게는 농업이 생계죠. 최근에 이 땅을 이 멍청이가 샀습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안쪽에 임야도 있습니다. 임야는 먼저 이제 구입을 하고 뭐 임야 개발한다, 활동한다 이러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척, 친한 척 지내다 이 임야를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임야예요. 예전부터 이제 밭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데 이 임야를 이제 최근에 구입하고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뒤통수를 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 잘못 건든 이유가 바로 뭐 저에게 빌미를 만든 거죠. 아,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쓰고 있고 이웃들에게 전화 받은 스트레스. 아우, 진짜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좋게 잘 하시라고 많은 응원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결국은 좋게 하니 이 사단을.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길을 막기 전 저렇게 이제 길을 뚫었죠. 자, 산지 내 임야라도 여러분 함부로 벌목하고, 자, 벌목을 한 후에 나무를 캐내고 길을 뚫는 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벌목 허가를 받아도 뿌리는 캐면 안 되죠. 아니, 이거 허가는 받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저 산 안에 각종, 참, 진짜 여러분들 보면 코미디도 아닌 짓을 해놨어요.
저 산 안에 임야를 개발, 즉 임야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수십 차에, 수백 차에 폐기물 제가 또 제보 받고 항공사진으로 확인 다 했죠. 구글은 20년 전, 10년 이상 여러분들 항공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이 사람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련 법안, 아우,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자, 오늘 제 밭을 이제 포크레인으로 정리해서 새로운 길을 뚫어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드렸으니 움직여야죠. 아, 왜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환경에 대해서, 뭐 관련 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 있으시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임야 속에 건설 폐기물 이걸 파묻었는 걸 이론상으로는 좀 이렇게 알지만 그에 대해서는 뭐 초보 수준입니다. 이제 길 만들고 개발하고 임업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이지만 산을 사서 폐기물을 묻고 임업 활동을 하는 척 또 폐기물을 묻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초보 수준이니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